베니스 비치는 한인들도 즐겨 찾는 곳인데요. 해변에서 여성 상반신 노출 일광욕을 허용하자는 안이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앞두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니스 비치를 찾는 한인들과 지역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김경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약 14마일 떨어진 베니스 비치는 LA에서도 젊음을 상징하는 해변가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이어져 LA 인근 한인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베니스 비치 주민의회에서 여성의 상반신 탈의를 허용해 남성과 동등하게 선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이 통과돼 시의회에 결정만 남겨두면서 베니스 비치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원해서 뭐 탈의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쓴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즐길 거고. 여자들도 이 갑갑한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I personally wouldn't go topless on Venice Beach, but I think if people want to do that, if women want to do that and they feel comfortable with their bodies, then they absolutely should be able to.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아이들이랑 놀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So there's like a lot of families. I just don't think it's right for Venice, but I think if you allocated for some other beaches, maybe in like Malibu or like quieter smaller beaches, it would make more sense. 베니스 해변의 여성 상의 노출 일광욕 이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겐 생계와 연관되는 것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 도움이 될 거라는 대답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 함께 오는 관광지라는 이유와 해가 지는 시간이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라며 치안이 더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 이게 벗고 다니는 게 좋지 않지, 뭐 여자고 남자고. 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거를. 여자가 옷을 벗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해지면은 그냥 자들 알아니까 위험하다 그래요, 밤에는. 싸움을 하면 그냥 왕 몰려 들어와서 우리 정사는 사람은 겁난다고. 현재 LA 인근 해변에서 여성 상의 탈의는 불법입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